이제는 72페이지예요. 폴딩 프라임 라이트. 오른쪽에서부터 접는 거. 오른쪽에서부터 접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게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이 오른쪽에서부터 접어오는 거였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죠. My fold 다음에 R 붙이고 뒤에 1 붙여놨습니다. My fold R1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펑션. 얘는 A 데이터 타입을 받고 A를 받아서 A를 리턴하는 그러한 펑션. 네. 하나의 리스트를 받아서 똑같은 A, 같은 데이터 타입이죠. 동일한 데이터 타입의 리스트를 받아서 그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하나 똥 튀어나오게끔 하는, 그죠? 요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로우 대신은 이게 뭐든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뭐든 간에 엘리먼트가 하나만 있으면은 걔를 리턴하면 되는 거고,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요 녀석을 F에 적용을 시키고 남은 것은 가로로 묶었어요. 이렇게 괄호로 묶는 게 중요합니다. 묶어서 다시 리컬시브하게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과 사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좀 더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다 같은 타입이어야 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전부 같은 타입이죠. 그죠? 그런데 타입이 다르다 하더라도 뭐 동작할 수 있게끔 한 것이 myFoldR에다가 1을 빼놓은 거예요. 1을 뺐습니다. 뭐 1을 더하고 빼고 하는데 그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얘는 1을 붙였고 얘는 1을 빼놓은 거예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A라는 데이터 타입을 받고 B라는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를 받고 얘와 같은 것을 리턴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제일 먼저 받는 것은 뭘 받는단 말이에요? 이 데이터 타입의 것을 받고 다음에 첫 번째 얘와 해당되는 요소를 받은 다음에 요것과 같은 요것을 리턴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죠?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 얘를 보면 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십시오. 자, 어떻게 돼 있나요? 패턴. 베이스 얘가 여기는 뭐든 상관이 없고, 그죠? 베이스 밸류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고, 다음에 세 번째 아규먼트가 텅 빈 것이라 그러면은 얘를 리턴하란 말이에요. 그러죠? 뭐 얘가 해당되는 게 뭐죠? 여기잖아. 여기고 얘가 해당되는 것이 여기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죠. 그럴 경우에는 얘를 리턴을 하라는 거고. 자,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게 텅 빈 게 아니라 말이잖아요. 텅 빈 게 아니면은 이런 경우이죠. 이런 경우에는 F에다가 F가 X를 적용하고, 그죠? 가로 열고 그런 다음에 my folder 다음에 F에다가 그대로 이것만 달라지게 됐죠. 이것만 달라져서 적용시켰습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어디 있나요? 조금 돌아가 볼까요? 여기 있네. 여기 이것과 거의 같은 거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의미인데 조금 뭔가 엘리먼트를 아규먼트를 하나 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아규먼트를 mySum, myProduct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것을 조금 더 일반화 시키는 겁니다. 일반화. 지금은 곱하기는 이렇게 하고 더하기는 이렇게 하란 말이잖아요. 근데 곱하기든 더하기든 나누기든 빼기든 무엇이든 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보편적인 형태를 만들어 봐라. 아, 죄송합니다. 목이 많이 잠겼어요. 그랬을 때는 이런 형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F가 뭐가 될 수가 있나요? F가 여기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F가 my product가 될 수가 있고, 혹은 다른 아닌 그 무엇도 아닌 또 다른 뭔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 보다 일반화 시켜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 F가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뭐 my product가 될 수도 있고, 보다 이 폼이 여기 있는 이 폼들보다 일반적인 추상적인 얘네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폼으로 만든 게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썸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마이 프로덕트가 얘기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데이터 타입이 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다 A여야 되죠. 그런데 데이터 타입을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자유롭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놓은 것이 요거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 뒤에 제목에서 통신 이름에다 1을 뺐잖아요. 어쨌거나 얘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접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right, 오른쪽이라고 해서 right, R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my sum이나 my sum, my product, 그죠? 얘들도 그대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my folder R로 적용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my sum list는 my folder R에다가 플러스에다가 제로에다가 리스트를 넣는 거. 그죠? 요것이 마이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음에 마이폴더R은 뭐죠? 마이프로덕트는, 마이프로덕트라는 펑션은 이것과 같단 말이에요. 이것과. 그죠? 그러니까 마이썸이든 마이프로덕트든 요 부분만 다르죠. 요 부분만. 그죠? 이 부분만 바뀌어서 보다 자유롭고 보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펑션 타입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마이폴더R이에요. 그럼 얘가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전과 좀 다른가 같은가 보는데 이전과 같아요. 그래서 플러스 들어가고 제로 들어가고 이게 베이스 밸류였죠? 위에 있는 보면은 베이스 밸류 이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제로. 그리고 위에 있는 F 부분이 있죠? F 부분이 여기 플러스. 그리고 뭐 머리 갈 것도 없네요. 위에 리스트 베이스 밸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적용했을 때 그 마이폴더 R 플러스 0, 3, 5, 7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먼저 얘를 얘와 얘를 뽑아내는 거죠. 얘를 뽑아내서 3을 두고 더하기 한 다음에 똑같이 남아있는 것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또 얘를 뽑아내죠. 뽑아내고 또 남아있는 연수 가지고 똑같이 구성을 하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하나요? 얘를 뽑아내죠. 뽑아내고 남아있는 걸로 구성하고 이제 얘가 empty가 됐죠? 그럼 empty가 됐으니까 얘를 return하잖아요. 얘가 return된 것이 얘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와 얘를 더하고 그죠? 거기다가 얘를 더하고 거기다가 그게 이 값이죠? 그런 다음에 얘를 더하고 그래서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접어 나가는 거. 그래서 R을 붙여놓은 겁니다. 폴더 R 붙여놓은 거죠. 계산이 되는 순서가 여기서부터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얘와 얘를 더하고 더하기니까 그 결과값을 다시 여기 더하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대나간다. 그래서 이걸 R 그죠? 폴딩 라이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